너무 맑게 비치지? 물 많이 빠졌다. 많이 찬 거지. 자기야. 어? 야, 이게 수족이다. 오, 우와. 저 앞에 부표 있는 거 아니야, 저거? 뭔데? 저기 앞에. 여기 가까이 왔다. 이게 만화가 아니냐? 글쎄? 아닌 거 같은데? 엄청 큰 거. 안하고다. 아닌가? 안하고인가? 백족이다. 오! 백족이다! 오! 우와! 수족이다. 오! 크다, 크다. 물도 안 떴는데? 진짜. 아, 낮은 쪽에 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저기 잘했어? 어? 잘했어. 어, 들려 올리는 건 찍었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내리자마자, 얘 봉돌에 맞았나봐. 열받아서 울었나봐. 수족이가 났어. 오, 사이즈 완전 커. 어떻게 키는 거야, 이거? 이건가? 응. 됐다. 아, 저 아저씨처럼 아예 큰 걸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즈가 나올 줄 몰랐지. 나도 몰랐지. 오, 자기 이거 한 마리를 제사 지내겠는데? 바늘 하나는 어디 갔어? 하나만 달았어. 하나만 달았었어? 밑걸림 때문에. 원래는 저기가 포인트인데, 밀려서 이렇게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밑걸림 많다고. 그래서 밑바늘에도 안 달고, 윗바늘에만 달았거든? 바닥에서 70cm? 추스리다 보면 어차피. 이대로 던질 거야, 다시? 어. 아, 이거 캐스팅 자리가 너무 나빠. 이 바다에 그거 한 마리 있는데 잡힌 거 아니냐? 한 마리야. 이거 되게 사이즈가 큰데? 이거 한 진짜 한 마리는 제사 지내겠다, 자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날짜가 이제는 6월 30일인가요? 아니, 왜, 2월 29일이구나. 여기 2시 반쯤에 도착을 해가지고 세팅을 한 게 한 3시쯤 되는데, 바닥에 다 불가사리예요. 그리고 아들내미랑 와서 꽝 친 게 저쪽에 코너에서 약간 우측으로 해갖고 와서 그때 꽝 쳤습니다.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오늘 월요일이거든요? 자리가 없습니다. 여튼 세팅하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대 던지고 줄을 추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투득하는 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감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팽팽해지는, 텐션 유지하는 그런 느낌이 안 생기길래. 그래서 아, 이게 왜 그러지? 슬쩍 갔는데 투덕투덕 하더라고요. 전 뭐 우럭이나 망둥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까이 끌려오면서 쿡 박더라고요, 밑으로. 사실은 마건포에 백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백족이 치러 왔습니다, 오늘. 핀돌에도 큰 거 안 갖고 오고 바늘도 여기 와 주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놓은 거. 왜냐면 오늘 삼천포 돌문어 가려고 했는데 선장님한테 전화 드려봤더니, 아, 이 선장님도 실수를 하셨더라고. 회사에 일이 있어가지고 갑니다, 못 갑니다 했는데. 어? 그 깜빡이는 거야? 그러네. 깜빡이 어, 그런데. 아, 이거 저기구나.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삼천포 돌문어 가려다가 안 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원투 채비 준비해갖고 오면서 이것저것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접어야 되나. 큰 핀돌에 그런 게 없으면 위험하니까 집사람이 좀 방파제 돌아다니면서 핀돌에도 주워다가 공수하고. 자, 이런 거 끼울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끼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이게 뭐 빠질 염려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이게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끼우시는 거예요, 반대로. 저기요, 그 저 마렌토. 저 앞에 부표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어, 저기 있다. 저거. 부표가 있긴 있다. 저 부표가 어렴풋이 보여가지고 약간 저탈을 쳤거든요? 고각을 멀리 안 치고 낮게 좀 깔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저 깃발 때문에 너무 의식된다. 엑스트라 서프 33425.
액티브캐스트 1050. 그리고 원줄은 구합사 2루를 감아왔어요. 힘사 8합 6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채비는 경심 30호에 두 반을 채비했습니다. 두 반을 채비해서 윗바늘에만 밑걸림이 있어가지고. 대기업단 이쪽이 오히려 더 포인트인가 봐. 아니, 바닥에 밑걸림이 없어. 외격엔 분명히 여기, 저기 있었거든? 밑걸림? 어. 그냥 뻘이야. 혹시나 하고 마실라고 온 놈 내가 잘. 와, 입질 확실하다. 그리고 힘 엄청 쓰네. 새벽 피딩에 어떻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네. 있을까? 온다, 또 온다. 뭐? 이거 불가사리 아니면. 뭐가 와? 저봐. 오잖아, 오잖아. 불가사리 아니면 박하지야, 이거. 어. 맞지? 아이씨, 안 왔어. 아, 좀 더 기다릴걸. 여기 랜턴 좀 비춰줘. 아, 입질이 왔는데. 근데 마치 불가사리 같았어. 느낌상으로. 입질이 왔잖아. 이게 밀려서 한 자리가 대박. 뭔데? 뭐야? 꼬리가 엉킨 거네. 지렁이 꽂이로 돌돔 낚시하듯이 지렁이 대가리가 앞쪽에 바늘 끝에만 살짝 감춰지게. 어차피 던지다 보면 밑으로 내려가서 뭉텅이가 되는데, 백조기는 대가리부터 공격합니다. 자기야, 랜턴으로 저 앞에 좀 비춰줄래? 또 와, 이거 봐. 온 거야? 어. 아니, 내가 감으면서 툭툭 치거든. 이거 몇 센치인지 재판됐다. 3자는 될 것 같아. 자가 없어서 그러지. 태클박스 위에 자 있어. 태클박스 위에 자도 자꾸 입질하네. 오, 이거 되게 좋다. 뭐가? 목이 안 덤벼. 안 덤벼? 응. 졸인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조류가 세면 봉돌이 굴러갈 수도 있거든. 아, 없어. 없어, 없어. 아, 언제까지 그냥 둬야 돼, 이거. 참네. 아니야, 여기 저기 있더라고. 어, 비춰야 되겠다. 너무 밝게 비치지. 물 많이 빠졌다. 많이 찬, 찬 거지. 자기야. 어? 야, 이게 수족이다. 오! 우와! 아, 박혔어. 아이씨. 어? 박혔어. 박혔어? 빠졌다. 아, 빠지, 고기도 빠졌어. 아, 나 진짜. 아, 수족이. 아니, 거야. 아, 뜨니까. 어, 이거, 그렇게 뜨는 거 아니야? 아, 돌에 박혔었어. 아, 씨. 돌은 어떻게 돼? 자기야. 응? 진짜 엄청나게 컸어. 엄청나. 아, 짜증나. 여기가 포인트 같은데? 여기?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 포인트 같다. 이쪽이 포인트 같다? 응. 어? 아니야. 이거 지금 영상 아스라스라게 맞춰야겠어. 뭐야? 한번 밑걸리고 툭 뛰면 그만이야. 와, 저게 진짜 엄청 컸어. 엄청 컸어? 어. 어, 미치겠다. 응. 어떤 놈인지 걸리기만 해봐. 아, 이거 뭐, 작은 녀석이 자꾸 뜯어먹은 거네. 이거는?
이쪽은 어. 뜯어먹은 거 저쪽은 걸린 거고 어. 작은 녀석 때문에 큰 거 놓쳤네. 아, 저쪽 포인트가 크구나. 수족이 어. 포인트다. 저쪽으로 던지는데 근데 이게 들물이 되면 자꾸 포인트가 옮겨져. 애들을 옮겨서서 아휴 아, 진짜 컸거든. 너 하나 물어봐라. 아니 너무 좌측으로 던졌나? 너무 좌측이 아닌 것 같으면 옮기지요. 어, 낚싯대가 들렸다니까. 입질 오지 마라 그럴 수도 없고 방울 달아놨는데 뭐 어쩌냐고. 바늘 소리 안 나잖아. 방울 달아놨는데 환청이 들리네. 아, 나 커피 마셔야지 안 되겠다. 심장 떨려가지고. 어, 원투가 진짜. 이따가 피딩 때는 어떨까? 지렁이 상태 보고 두 개씩 던질까? 아니. 이제 바늘이 없어. 그러게. 하나씩 해. 둘씩 던질 바늘이 없네. 맛도 보셨어요? 네. 예, 오자마자 얼떨결에 잡혔습니다. 아이고, 수족인가 보네? 예, 예. 어, 새벽에 나와요? 아니, 아까 한 3시쯤? 3시쯤에? 예, 초들물 그때 딱. 아이고, 시야 좋네요. 예. 해무 때문에 해가 안 뜰까? 어? 어느 쪽이야? 새인가보다. 아 저.. 새지? 날라갔어. 맞아 맞아 맞아. 아 진짜? 불 꺼졌어. 어, 그렇지. 마건포에 저만한 이만한 고기가 어디 있겠어. 아 뭔데? 아 나 참 박혔어 또. 아, 나 진짜. 어? 야, 이것도 털렸다. 아, 나 진짜. 아, 힘줄 없는데? 아, 진짜. 얘도 저기 나갔네, 힘줄 나갔네. 어. 내가 두 겹으로 하려고 해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성격 이상하네, 자식구. 어, 바늘도 없는데. 어거지로 가라고 하는구만. 아까 그 주운 거 줄까? 두꺼운 거 큰 거? 어. 어,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어, 진짜 놀랐어요. 괜히 아까운 힘삼아 나날이고. 어, 지렁 껴놓은 거 없어? 없어. 바늘도 없어, 이제. 가야 돼. 진짜 가야 되네. 아 그러니까 그게 더 아쉬운 거야 아까 그. 어 두 번째 거. 응. 봉돌 자기야. 응. 야광 봉돌 던져야 돼. 야광 봉돌? 저기도 없어 이제. 이거. 에이. 이 비싼 걸. 봉돌도. 알았어. 낚시가게가 그렇게 다 닫을 줄 몰랐어. 키울의 그 방패 봉돌인가? 쉴드 봉돌인데. 두 종류의 쓰라고 야광 봉돌입니다. 이 비싼 걸? 끝보기 캠이 다를 필요 없겠다. 그지? 축광 랜턴이 없잖아. 아니 이걸로 그걸로 계속해도 축광은 되니까. 축광은 돼? 되잖아. 오. 오. 안 되는 게 어딨어? 불 꺼 바로 꺼. 어 이거 뭐 세게 치기가 겁나가지고. 아이고 수풍이다 이것도. 어 땅에 놓고 치다가 이렇게 치니까 되게 이상해. 어 여긴 미끌림 없어.
어? 뭐야? 잡았다. 왔어. 저쪽이었네? 아, 가벼워졌어. 어. 아이씨. 어. 아이씨. 아, 확실히 흡킨 됐는데. 확실히 흡킨 됐었는데. 어? 에이씨. 달려있다. 뭔데? 뭐야? 아이고, 놀래미. 아니, 뭐, 이런 녀석이 우럭이네. 잠깐, 봐봐, 봐봐. 사이즈. 뭐, 이런 게 입질을 상어 같이 해. 찢겨진 것 같다, 저. 찢겨, 잠깐만. 뭐야, 이거 됐어. 됐다. 최대한 뺐는데. 으쌰. 어? 왜? 먹힌 건가? 내가 한번 걸어보시고. 어? 어때? 보여. 축광이 이럴 땐 좋네. 선생님 위험하세요. 저쪽 떨어진 거지? 아, 저기 우럭 에럭 입질하던데. 힘사 없어도 구합이라 그런지 버틴다. 여기 배 타는 사람들이 근처에 낚시가지가 있지 않을까? 수조점이나 뭐 그런. 오면서 사겠지. 오면서? 사장님 혹시 여기 근처에는 낚시가게는 없나요? 6개월을. 아. 6개월이요? 아. 이쪽으로 나가서 저쪽으로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도 좀 6개월 정도. 저희도 왔었는데 비가 떨어져서 갔다 왔는데 안 열더라고요. 저희는 바늘이 떨어져. 선생님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한 마리 한 마리. 백쪽이요? 네, 백쪽. 아, 너무 멋있다. 또 새야? 아니야, 새 아니야. 백쪽이다. 없어. 아이씨. 아, 이거 에럭 아니야? 아, 무슨 에럭이 상어 입질을 해. 에럭이다, 에럭. 아, 나 진짜. 아, 진짜 이거 했더니까 에럭으로 바뀌는구나. 이 복원이야? 에럭이네. 아, 진짜. 아니 무슨 에럭으로 바뀌었어요? 포인트가 바뀌었나 봐. 어, 조금 더 있다. 응? 아쉽다. 뭔가 그러지. 에이. 아니면 힘사 있을 때만큼 치질 못해서 그러나 봐. 조금 하다가 가자. 아, 갈매기들 진짜. 저기 한 잔씩 하자. 뭐? 커피. 커피. 저기도 커피. 커피 한 잔. 이건 뭐야? 일단은 걷자. 30분이면 정리하니까. 어, 새벽 피딩 좀 보려고 했는데. 자, 오른쪽 귀 옆에 사장님하고 조금 엉켰죠? 엉켰어. 줄 추스리실 때, 어, 엉킨 거 확인하고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인데도 자리가 정말 빼곡히 5m, 10m 단위로 낚싯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건포항은 평일에도 꽉 차있는 그런 터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파제 꺾어진 부분, 그 우측으로는 전선이 위에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전선이 있는데 낚싯대가 이런 짧은 낚싯대 33호 40 그러면 그라운드 캐스팅 하시면 궤적이 조금 짧아지니까 괜찮으실 텐데. 자, 엉켰죠 사장님? 이렇게 감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아니에요. 개보다는 손맛 좋으실 겁니다. 저하고 엉키셔가지고 개보다는 손맛 좋으실 거예요. 개도 잘 올라와요 여기. 꽃게. 여기 꽃게가 나와요? 엄청 네. 올라와요. 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네. 그러게. 왜 애록 두 마리 방생했어?